안녕하세요. 운동 모델로 활동 중인 이승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,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요. 이거는 히우드님께서 자주 하시는 동작들이에요. 그래서 평소에 종아리가 많이 붓거나 아니면은 다리에 괜히 이제 이유도 없이 쥐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서 있을 때마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처음에는요, 힙 어브덕션이라고 해가지고 종아리 스트레칭 겸 그 다음에 옆 엉덩이를 자극시켜 줄 수 있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. 처음에 딱 이렇게 일자로 서신 다음에 척추를 곧게 위로 뻗는 느낌으로 쭉 펴줄게요. 그 다음에 이쪽 다리, 한쪽 다리는 고정을 딱 시켜주시고요. 그 다음에 다른 쪽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한쪽에 30개씩 처음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 교차해서 30개씩 또. 그 다음에는 카프레이즈라는 동작을 할 텐데요. 카프레이즈는 종아리 스트레칭에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. 다른 한쪽, 중심이 된 종아리 쪽에 다른 쪽 다리를 이렇게 한번 감아볼게요. 감은 다음에, 그 다음에 중심 잘 잡으시고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시면 돼요. 균형 잡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요, 좀 짧게 올라갔다 내려오더라도 최대한 이 고정된 발쪽을 막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한쪽 발에 한 10번씩 해주신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10번씩 동작을 해주시면 종아리 스트레칭에 굉장히 좋고 런지나 스쿼트 동작을 한 다음에 다리 풀어준 데도 굉장히 좋아요. 마지막으로 이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요. 한쪽 다리를 앞쪽으로 이제 내딛은 다음에 뒤꿈치 한번 바닥에 대주시고요. 그다음에 쭉 스트레치 해주시는 거예요. 이러면 평소에 허벅지가 많이 뭉치셨던 분들은요, 여기가 엄청 당길 거예요.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옆으로 돈 다음에 살짝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쪽 발을 발 뒤꿈치를 내딛으세요. 그러면 쭉 이렇게 여기 허벅지 뒤가 쭉쭉쭉 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치 해주시면은 훨씬 뒤 근육이 풀리면서 다리가 자주 붓거나 아니면은 저리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일 거예요. 자, 이렇게 오늘은 종아리 운동부터 그 다음에 종아리 푸는 법까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. 퉁퉁 좀 잘 붓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리가 갑자기 뭐 자다가 쥐가 나시는 분들 좀 계시죠? 그러신 분들은 이 동작들을 평소에 해주시면은 훨씬 좋을 거예요. 저는 그럼 다음에도 또 유익한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